안녕하십니까. 윤빛부동산 소장 박동진입니다. 오늘은 구미 아파트 경매 물건으로 인사드려보겠습니다. 바로 입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아파트는 봉곡동에 위치한 시연 갤러리빌 아파트로 위치는 바로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근으로는 봉곡 성당, 봉곡 테마공원, 그리고 선주초등학교가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봉곡동과 인접한 북구미 IC까지는 차량 5분이면 이동이 가능한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리는 아파트가 공급 33평이고 현재 2회 유찰되어서 7,595만원의 최저 매각가로 그래도 상당히 저렴한 매각가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근으로는 봉곡동 주요 중심 상권이 인접해 있어 상권 이용도 상당히 편리한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물건 정보 확인하시죠. 사건 번호 2022 타경 127, 소재지 경북 구미시 봉곡동 208-5 시연 갤러리빌 101동 902호입니다. 물건 종별은 아파트 대지권은 13.57평, 건물 면적은 25.69평, 전용 면적이고 공급 33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정가는 1억 5,500, 최저가는 현재 2회 유찰되어 49%, 7,595만원입니다. 보증금은 10%가 있습니다. 3차 매각 기일은 23년 2월 15일로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10층 중 8층 매물이고 면적은 25.69평, 전용 면적이고 공급 33평의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 현황과 등기부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조사된 임차인은 한 분 나와 계시고, 전입일은 2010년 12월 14일로 대항력도 있는 임차인이라고 조사되어 있지만, 임차인 내역 참조해 보시면 채무자 겸 소유자로 문제되는 임차인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 현황상 말소 기준 권리 밑으로는 인수되는 권리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시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아파트는 시연 갤러리빌 33평형 총 18세대가 거주하는 나홀로 아파트라 보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세대수가 적다 보니 실거래는 많이 없는 아파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거래된 게 20년 10월 달에 3층이 8,900만원에 거래된 이력이 있고, 그 이후로는 그 전으로는 17년도 15년도 해서 한 1억 2천 3천 정도의 거래가 되었던 아파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중개 매물로 나온다면 한 1억 2천 정도에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아파트라 보시면 되겠고, 전세도 한 1억에서 한 1억 천 정도는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홀로 아파트라는 점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33평의 구조가 최저 매각가 7,595만원이라면 상당히 저렴한 금액이라 보여지고, 시세 대비해서도 한 3천에서 4천가량은 저렴한 그런 물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드리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앞쪽으로 막힘없는 조망이 가능하기에 금호산도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조망이라 보시면 되겠고, 좀 저렴하게 33평, 30평 이상의 아파트를 찾고 계시는 분께는 1억 이하면 상당히 저렴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실제 봉곡동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연 갤러리빌 아파트는 입지나 상권적으로 초등학교도 가까이 있고 괜찮은 그런 금액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이번 시연 갤러리빌 봉곡동 아파트 경매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윤빛 부동산에 의뢰해 주시면 권리 분석, 대리 입찰, 그리고 명도까지 한 번에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남은 현장 영상 확인하시죠.